이라 해녀 한 분 한 분에 꼭 맞는 맞춤복인데요. 단 1mm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잠수복이 해녀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인데요. 찬 공기도 거친 물살도 고무 잠수복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재질이 탄력적이라서 물속에서의 활동이 비교적 원활한데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한몫합니다. 네, 이 해녀복이 점점 진화하고 있군요. 물소중에서 고무잠수복 되고 이제 색상도 바뀌고 재질도 달라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잠수복이 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지 이해가 되네요. 네, 고무잠수복 덕분에 해녀들은 평균 서너 시간의 물질을 견디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요. 고생하셨어요. 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해녀들이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칫솔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니, 수시로 와서 칫솔을 재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여 체중이 늘거나 줄면 그에 맞춰서 잠수복을 수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제대로 맞춘 거예요. 네, 그렇죠. 하도 오래 봐와서 가족과 다름 없습니다. 특사이즈! 어머니 머리 둘레 특사이즈래요! 여기에 뭐든 일등만 하면 좋아요. 88년도부터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단골 고객이시네. 어떤 걸 잘해주세요? 아니, 사람 인심도 좋고, 네. 약속을 잘 지켜줘요. 언제 해달라 하면 딱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예. 해놔두고 품질도 좋고 대나마나 건강하고 물에 가 하영하고 물에 가가당 돈들도 하영 벌고 예. 자꾸만 돈도 하영 벌라이. 해녀들의 건강한 웃음 뒤에는 그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장인의 숨은 공이 있는데요. 어르신이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가위질을 완전 잘하시는데 어머니? 만드시는 거 처음에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그때 말하면 대가리 아파 말할 말이야 어쩌게. 왜요? 주문 들어 안에 그냥 한 몇 불을 몇십 불을 행 보니 난 예. 원료 안 탄 그냥 만드랑만 보니 난 불초화가 난 그거 다 떼전 그거 다 돌아와니. 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고무잠수복은 일반 옷과는 제작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바느질이 아니라 접착제로 원단을 붙이는데요. 물이 들어찰 아주 작은 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교한 일이라 사람 손이 꼭 필요한데요. 오, 저렇게 매듭이 없이 만드네요. 어머니, 네. 지금 그러면은 이거 한 벌 만드는 데는 이제 얼마나 걸리세요? 잘하시잖아 이제는. 예, 이제 2시간 반, 2시간이면 한 번 나와. 오, 이거랑. 이거 재단 다 수가. 이거 다 됐죠. 어머니 누구예요? 작은 아들하고 작은 며느리. 아, 아들하고 며느리요. 곧 예순을 앞둔 어머니의 곁을 작은 아들 내외가 지키고 있는데요.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녀분들이 잘 이어주셔서. 네, 그렇죠.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요. 뭐 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계속 이거 만드는 것만 보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또 하게 되네요. 아유, 학교 때는 이거 솔직히 좀 막 심부름 많이 해가지고 싫으셨겠어요. 아유, 용돈 주니까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네. 그럼 돈 받고. 네. 현재 제주의 해녀는 약 4천여 명. 반면 잠수복 제작 업체는 단 6곳인데요. 일이 힘들고 수익이 적다 보니 하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르신은 아들 내외가 그저 고마울 뿐인데요. 이제 아드님 있으니까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하고 나가 이제 젊아심이 하지만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후손들이 밀려줄 데가 있으니까 나가 마음이 놓아져. 갑자기 커다란 종이 상자를 꺼내 보여주시는 어르신. 97년, 98년.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뭐 2000년. 지금까지 거래해온 해녀들의 신체 치수를 기록해놓은 장부입니다. 예전에는 한 해 수백 명의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녀 수가 줄어든 지금은 해마다 장부 개수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해녀 문화유산임에 틀림없는데요. 무슨 해녀들한테는 생명 꼭 같은 거. 그냥 옷살 쪽에는 자꾸
잘못된 거.